서울교통공사에 합격한 강동찬입니다. 해커스 공기업에서 9개월 동안 준비를 했고요.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총 취업 준비 기간은 2년 정도였습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나왔고 경영학과를 전공했습니다. 토익 825점, 오픽 IH, 그리고 한국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NCS는 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약 3개월 정도 공부를 하였고요. 그리고 학원에 들어온 후에 9개월, 총 약 1년을 준비했습니다. 취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당연히 슬럼프가 올 수밖에 없는데요. 슬럼프가 올 때마다 학원생들과 선생님과 반복적인 상담을 통해 멘탈 케어를 했습니다. 힘들 때 억지로 공부를 붙잡지 않고 적절히 취미생활 해주면서 조절해 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공기업으로 진로를 결정하기로 마음먹은 이후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윤종혁 선생님의 공기업 설명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윤종혁 선생님의 정확하고 믿음직스러운 강의 내용을 보고 그걸 계기로 해커스 취업 아카데미의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셨지만 단연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선생님은 제 해커스 공기업 관리반 담임 선생님이셨던 신혜진 선생님이었습니다. 신혜진 선생님은 면접 담당 선생님이신데요. 제가 면접에 대한 경험이 적어서 고민이 많을 때 많은 도움이 되었고 힘들 때마다 항상 열심히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교재는 NCS 기본서가 구성이 탄탄해서 좋았습니다. NCS 기초가 없었던 저에게 딱 알맞았습니다. 강의는 이인호 선생님 경영학 강의가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공부가 진행될수록 전공이 골치 아프기 마련인데 저는 이인호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순조롭게 전공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에 있어 저는 제 진취적이고 사회에 융화적인 성격을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제 성격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자소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류 전형 또한 관리반의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공기업 관리반의 스케줄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우선 NCS 기본서를 풀이하며 NCS 기초 수업을 들었고 기초를 다진 이후에는 인경체와 기본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심화반, 실전반 수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은 각 선생님들께 찾아가서 질문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제가 수리 영역이 부족해서 김수원 선생님께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항상 시간을 충분히 써가면서 저에게 양질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전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험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실전 연습을 수차례 반복하다 보니 실제 시험장 가서도 떨지 않고 저의 실력의 100%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혜진 선생님, 김태영 선생님의 서교공 특강 강의를 들었고 면접 스터디 원제과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서교공 특강을 통해 면접의 기본 정보와 서교공의 기본 정보를 습득하였고 선생님들과 진행하는 면접 연습을 통해 면접을 몸에 익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한다면 누구라도 원하는 공기업 입사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항상 힘내시고 원하는 회사 꼭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해커스 공기업 관리반은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을 열심히 괴롭혀서 꼭 합격하는 기업으로 스트레이트로 달려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